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람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네, 오늘 에어3 1일 영상 이제 시작한다고 이렇게 같이 촬영하러 왔거든요. 이분들도 같이 옆에서 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풍경도 담고 거리 테스트도 도와주실 겁니다. 어떤 기체 사용하세요? 저는 오늘 아바타 가져왔습니다. 어떤 기체 사용하세요? 저는 에어3입니다. 네, 에어3 이번에 나온 거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테스트는 요 주변이 뻥 뚫려 있어갖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드론 원스탑에서 비행 신청, 뭐 촬영 신청을 안 해도 괜찮은 곳이고요. 그리고 일몰과 일출을 둘 다 볼 수 있는 쌍봉산 근린공원의 정상입니다. 일출 시간이 되면은 바로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3 거리 테스트 하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비행 로그로 대신할게요. 기본적으로 조종이 가능한 거리는 4km까지 였습니다. 4km까지는 틸트도 되고 조종도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4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종이 어렵고 딜레이가 생기고 화면도 끊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종은 불가하지만 조종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얼만큼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저 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8km까지 갔어요. 대단히 멀리 간 겁니다. 조종이 가능한 거리는 4km까지, 그리고 조종이 불가능하지만 직진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8km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화면 녹화는 못했지만 원본 영상은 살아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에어3는 4km까지는 조종이 가능했고 8km까지는 연결 유지가 가능했어요.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4km까지 조종 가능했고 지난번 실험에서 7km까지 연결 유지가 됐습니다. 미니3 프로는 미안하다. 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가 뻥 뚫려 있는 뭐 개활지, 걸리는 거 없는 개활지라 테스트하기가 괜찮았어요. 거리 테스트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이 끊기지 않는 2km 안. 2km 안. 네네. 그러면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2km 이상 보내는 좀 드물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하람 아빠님은 아바타 떨어뜨려 갖고 찾으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 계신데 다음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에어3가 궁금하시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주 템플릿 하시면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얘도 뚜껑이 한번 열렸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